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침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비 온다고 해서 못 나갈 줄 알았는데 이제 비 와도 나가야죠. 우산 쓰고 바라보며. 근데 비가 살짝 오긴 왔었나 봐요. 바닥이 조금 젖어 있는 거 보니까 많이는 아니고. 제가 오늘 아침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금 목 디스크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한 4분의 1쯤 이렇게 지나가는 상태라고 저 스스로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치료 방법과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간단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년 전부터 갑자기 책 읽기, 뭐 공부, 배움 이런 게 좋아져서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자세가 많이 안 좋았었던 모양이에요. 처녀 때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엄청 고생해서 이리저리 시술도 많이 다니고 운동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목도 요번에 그러고 나서 운동하면은 목도 좋아지겠지, 자세 바르게 하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결국은 시술까지 했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아픈 거는 작년 9월쯤부터였고 그때는 MRI 찍기 전에 여기 충북 흑인도시에 있는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정밀 검사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추측으로 어느 부위가 이제 돌출이 돼서 디스크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면서 치료를 했던 거죠. 그래서 치료 주사도 많이 맞고 신경주사도 많이 먹고 그리고 도수치료도 받고 물리치료도 다니고 그리고 도수치료 안 받는 날에는 한의원에서 제가 침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호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디스크 환자들은 자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치료를 하지만 내 생활 방식, 내 자세, 태도 이런 게 변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의술에만 기대를 했다간 그렇게 빨리 좋아질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여러 영상을 봤는데 그 증상이 TMS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병도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거의 믿음에 가까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믿음이 약했나 봐요. 어려웠어요. 힘들었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치료를 하기로 했죠. 상태가 좋아졌다가 좀 나빠졌다가 미미했다가 이제 약을 계속 먹으니까 낮에 활동할 땐 잘 모르고 좀 지나면 또 밤에 아프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좀 찢어지는 통증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팔이 너무 아프고 제 증상은 그거예요. 목 뒤, 귀 뒤, 두통, 그 다음 오른쪽 여기 어깨, 여기 위에 살, 팔, 그리고 새끼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저림. 그 오른쪽으로 이제 쫙 이제 방사통이 오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찢어지는 통증을 느껴서 이건 아니다. 정밀 검사를 해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남편한테 이제 추천을 받아서 남편 직원 동료가 있는 성주병원으로 가서 MRI를 찍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4번, 5번이 파열, 좀 심각한 파열, 여기에서 안 나면 수술도 해야 될 정도, 그리고 5, 6번은 돌출.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른팔이 다 아프고 다른 사람보다 통증이 많이 심했을 거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바로 제가 일부러 시술할 거 생각하고 입원 준비도 해왔거든요. 하루 입원을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시술을 금요일날 입원해서 바로 했고 비용은 거의 100 얼마?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뭐 실비가 다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술을 하고 퇴원약이랑 마약성 진통제를 챙겨서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2주에 한 번씩 가서 주사 맞고 이제 상태를 이제 점검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주사를 맞으니까 진작 치료를 받을 걸
엄청 오랫동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구나. 좀 나의 잘못된 판단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너무 좋다. 아 통증 없이 살아 너무 좋다. 이제 그렇게 하고 2주마다 가서 주사 맞고 약을 계속 꾸준히 먹었거든요. 근데도 저는 고개를 이렇게 최대한 숙이지 않고 그런 자세를 유지는 했지만 이제 뭐 책 보는 것도 그렇고 인스타그램 자기 개발도 올리고 유튜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약발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순간부터 또 다시 좀 아픈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갈 때마다 이 통증이 낫는 과정인가요? 이렇게 아프다가 낫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또 물어보니까 주사 한 번 더 받고 두 달 있다가 왔을 때도 호전이 안 되면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났죠. 수술이라니 그것도 목 뒤에 어쨌거나 그래서 그렇게 주사를 맞고 와서 그렇게 미미하게 지내다가 이상하게 또 통증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목 뒤 어깨하고 여기 팔 이쪽 부분 어깨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 두 달 동안 약만 먹고 버티고 있기엔 뭔가 아쉽다. 치료를 혁신에 있으면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다녔던 그 병원을 찾아갔죠. 그리고 시술 받았던 거 뭐 디스크 파열이랑 돌출 그런 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다시 주사 시술을 아주 꼼꼼히 해주셨는데 주사를 놓으면서 시암을 보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하셨는데 예측하는 거죠. 주사를 이렇게 약을 넣었을 때 예전에는 그 돌출된 부분 그 주변으로 약이 퍼졌으니까 그 약이 가지 않은 부분이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 9월 달이었고 요번에 다시 넣었을 때는 그 돌출된 부분이 그러니까 파열된 부분이 빼고 이제 퍼졌을 때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호전되고 있는 중이다. 줄었다. 그래서 여기서 치료를 하면 지금이 제일 이게 최선의 치료인데 주사 치료하면서 도수 치료하고 그리고 필라테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주사를 이제 맞은 지 3일째가 됐어요. 그럼 최대한 제가 지금 자세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목을 숙이지 않으려고 목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배하고 허리 단전에 힘을 줘서 목은 편안하게 받쳐져 있도록 그냥 그렇게 해야지 가장 이상적인 자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수치료는 다음 주 예약을 했고 필라테스도 원래 등록을 해놨는데 이 디스크 때문에 아파서 가질 못해서 제가 문자를 했죠. 개인 레슨으로 받을 수 있냐 하고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새벽에. 그래서 바뀌면은 한번 그렇게 필라테스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치료하고 운동을 병행하고 항상 나을 수 있다는 무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이 저를 꼭 낫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목 아프신 분들 당연히 참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아픈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제일 첫 번째니까 정밀검사를 하셔서 자기 상태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목은 시술해서 호전이 없으면 바로 수술로 넘어가는데 그 수술은 이제 쇠를 박는 수술인 거죠. 그래서 딱 그 목뼈 두 개에만 쇠를 박아도 그 사이에 이제 디스크가 움직이지 않게 인공 그 멋을 이제 넣는다고 해요. 그런데 목 움직임도 불편하고 확실하게 엄청 큰 수술이고 위험한 수술인 거죠. 그래서 꼭 그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운동도 열심히 하고 치료도 받고 이렇게 아침 운동하면서 이렇게 치료도 하고
아침 운동도 하고 이제 마음가짐도 바르게 잡고 자세도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얼른 날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걸으면서 얘기하니까 숨이 차네요, 숨이 차. 아, 아침 운동은 여기까지 끄고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좋은 아침 되세요. 안녕.